중국의 양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는 중국의 리커창 총리가 2019년도 정부 계획을 전인대에서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전인대는 5년마다 열리는 큰 대회가 아니라 매년 열리는 회의입니다. 그렇지만 미중 무역 협상의 말미이기도 하고 금년도 중국 정부 연도 계획 보고를 보면 향후 중국 정부의 방향을 짐작할 수 있기 때문에 언론들의 관심이 집중된 편입니다. 그리고 이번 전인대에서는 그동안 법률 소송 관계로 여러 언론 앞에서 모습을 잘 나타내지 않던 징동상층의 류창동도 나타났고, 지난번 환빙빙 사건으로 자취를 보이지 않았던 펑샤오캉 감독도 나오는 등 해서 여러 가지 뉴스 거리는 풍부했습니다. 그러나 분위기는 경찰 공안이 증가하고 전반적으로 압박감이 큰 분위기였고, 양해 대표들 사이에서도 경제 하강 등으로 시진핑 주석에게 불만 있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이 논쟁의 여지가 있는 건의를 하였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아마도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게다가 양해 대표들이 묶고 있는 호텔들이 사실상 격리를 시켰고, 이것은 지방에서 올라와서 억울한 일을 사정하거나 그 건의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북경에 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걸 상방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방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외국 매체에 대해서는 일체의 인터뷰를 하지 말라는 지시도 내려왔다고 하고요. 그리고 양해 기간 중에 중앙에서 만든 정책에 이의를 제기하지도 말고 질문도 하지 말라는 그런 지시가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경직된 분위기에서 이번 양해가 진행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협이 이제 열렸었는데, 정협 대표인 왕양은 소위 와이송내진, 그러니까 겉으로는 릴렉스된 것처럼 보이지만 안으로는 대단히 긴장된 태도로 이야기를 했다고 이렇게 매체들이 전하고 있고요. 정협 그 회의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사실상 아무 영향가 있는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시진핑의 핵심 지위에 대해서 찬동하는 이야기를 했고, 대만 독립 반대하는 이야기도 했지만, 미중 무역 협상이라든가 현안과 관계 있는 얘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이번 양회에서 미중 무역 마찰에 대한 얘기는 금기어이기 때문에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정협에서 주로 정한 일은 상징적인 사건들인데요. 예를 들면 얼마 전에 그 전해드렸던 맹홍위 공안부 부부장,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한 그 정협 자격 박탈 같은 거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좀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다면, 어떤 의견이 나왔었냐면, 그 따완취, 홍콩, 마카오, 광동 그 구역에 있는 GBA에 대한 지지를 해달라고 하면서 홍콩 인민들에게 중국 신분증을 부여해달라는 그런 그 건의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건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정해질 것은 아닌데요. 이제 이런 목소리가 나왔다는 것이 뉴스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양해가 열리기 수일 전부터 중국의 주요 매체들은 이번 양해에서 가장 주의 깊게 관찰해야 될 그런 부분을 네 가지를 선정을 해서 이야기를 하고 보도를 해왔습니다. 그네 가지는 첫째는 외국 기업 투자법, 그리고 금융 및 세제 개혁, 그리고 GDP가 구간으로 탄력적으로 운영될지 모른다는 것, 그리고 통화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좀 살펴보면, 외상 투자법에 대해서는 이제 미중 마찰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든 것일 것이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내용이 많이 변하기 때문에 많이 홍보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외상 투자법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동영상에서 해설을 해놓은 것이 있으니까 혹시 못 보신 분들은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융 규제를 하겠다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주식담보대출이라든가 아주 탄력적인 그 증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야기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혼합소유제가 또 많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혼합소유제가 양해가 시작하기 전까지는 말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양해가 시작한 후에는 한마디 말이 없습니다. 이것이 그 미중 무역 마찰의 영향을 입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좀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는 부분 같습니다. 그리고 GDP가 과거에는 주로 6.6%, 6.8% 이렇게 그 목표 수치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구간 목표가 이제 나온다는 거죠. 6에서 6.5% 이런 식으로요. 그것도 이제 중국에서는 그 굉장히 신선한 뉴스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이제 통화 정책에 대해서는 인민폐가 이제 안정화된다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안정화라는 얘기고요. 안정화된다는 얘기는 통화량 확대가 안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반면 이제 미국과의 그런 무역 관계에서 보면은 인민폐가 절하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만, 홍콩 등 중화권에서는 양회가 시작이 되면서 역시 마찬가지로 네 가지를 주로 중점 포커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국가 주석 임기 제도가 취소됐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무엇인가 조직 개편이 있을 거라는 것이었고요. 또 하나는 미중 무역 전쟁이 이제 그 끝마무리에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무역 전쟁 충격에 대응하는 어떤 경제 지원 정책이 나오지 않겠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원래 등소평 시절에 시작했던 샤오캉, 그런대로 먹고 살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가는 목표 연도가 2020년입니다. 이제 1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1년 사이 동안 빈곤층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쓸 것인가. 그리고 양안 관계, 특히 대만의 요즘 가오슝 시장으로 당선된 한거위, 이 사람에 대한 그 기대가 아주 크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잠시 후에는 그 중국 대륙도 방문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양반의 방문 시에 대륙이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를 아주 초미의 관심사로 보고 있죠. 그런데 오늘부터 그 중화권의 매체의 입김이 싹 바뀌었습니다. 미국 쪽에서 월스트리트 저널을 필두로 해서 무역 전쟁이 이제 종결 단계에 다다르고 있다. 중국 쪽이 대폭의 양보를 해서 지금 그 미중 무역 협상이 마무리될 것 같다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중화권에서는 그럼 우리는 외국으로 취급을 받는 것이냐, 내국인으로 취급을 받는 것이냐, 이에 따라서 그 이해득실 관계가 굉장히 복잡해지기 때문에 관심들이 이제 이쪽으로 다 옮겨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제 있었던 리커창 총리의 2019년도 계획 보고 내용을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종합적으로는 구조적 개혁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구조적 개혁이란 말이 계속 겹쳐서 나오는데 이것도 아주 재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GDP 목표는 말씀드렸다시피 6에서 6.5%, 그리고 정책 방향은 재정 정책은 적극적으로 쓰고 통화 정책은 안정적으로 쓰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부 예산은 많이 쓰겠지만 통화량 자체는 많이 풀지 않겠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러한 6%에서 6.5% 내의 구간에서 안정적으로 컨트롤해 나가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업 주체에 활력을 주입하겠다고 있는데 이것은 민간 기업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뭔가 창의력을 이끄는 것이 비즈니스를 이끌고 경제를 이끌어야 된다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AI라든가 빅데이터라든가 그러한 그 창업 창신을 위해 소요되는 여러 가지 기능들은 광범위하게 정부가 교육도 하고 제공해 나가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무역이 이제 여러 가지 장애에 부딪히게 되니까 이제 내수 잠재력을 개발해서 광대한 중국 내수 시장을 형성하겠다. 이제 이렇게 그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샤오캉 사회 건설을 위해서 빈곤층, 특히 농촌에 대해서 진흥을 하겠다고 했는데요. 사실은 구체적인 그 방법은 아직 제시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 조화 발전과 신형 도시화를 추진해 가면서 품질을 제고하겠다고 했는데요. 이것은 그 원래 정市화, 그러니까 전 농촌 지역을 도시화해 나가는 정책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모순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수정을 해서 한다는 것이고요. 커다란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네. 구체적인 이제 계량 목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GDP 목표에 맞추어서 도시 일자리를 1,100만 개 이상 공급을 해서 실업률을 5.5% 이하로 억제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실험 목표가 가장 먼저 나온 것이 재미있습니다. 아마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가장 중요한 의미를 차지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소비자 물가는 3% 수준에서 그 억제를 하고요. 지금 그 미중 무역 마찰의 영향으로 국제 수지는 지금 큰 흑자를 내기가 이제 어렵죠. 그래서 균형을 맞추겠다는 것이고, 그 반면에 무역을 안정적으로 하고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 정부 재정이 지금 어렵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부채를 줄일 수가 없으니 안정적으로 비율을 유지하겠다는 것이고, 거꾸로 말하면 악화를 막겠다는 뜻입니다. 그 대신에 금융 리스크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방어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샤오캉 사회 건설이라는 목표, 이걸 맞춰야 되니까 1,000만 명 이상의 농촌 빈곤층을 줄이겠다, 이런 목표를 세웠습니다. 금년 한해 만에 할수 있을지 정말 궁금하네요. 그리고 개인들의 소득 수준 향상은 지금 탄력적인 구간을 적용하고 있는 GDP 성장 목표 수준에 맞추겠다. GDP가 6% 성장하면 개인 소득도 6% 정도 성장하는 그런 목표로 이제 경제 운영을 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경. 지금 심각하죠, 중국도. 우리나라도 지금 미세먼지, 중국에서 오는 먼지 때문에 지금 괴롭지만 중국 당사국은 정말 이루 말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에 대한 보호를 하고 오염을 줄이겠다는 그런 목표를 세운 것입니다. 그러면 중국 정부의 금년도 재정 계획을 살펴보겠습니다. 금년에 중국 정부는 적자 예산 편성이고요. 적자 규모는 2조 7,600억 위안 정도입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는 23조 위안 이상의 재정 지출을 한다는 것이고요. 거기 그 중에서 11%를 그 지방 정부의 보조금으로 지불할 계획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아시다시피 중국의 지방 정부의 그 부채가 엄청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돈 가지고도 부족하기 때문에 지방 정부의 채권 발행을 2조 1,500억 위안 정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작년도에 그 중국 지방 정부 채권 발행 액수가 8천억 위안 정도 되는데요. 점점 그 채권이 많아지고 있어서 큰 문제입니다. 금년 1월, 2월, 2개월간 지방정부에서 발행한 채권 액수가 이미 7천억 위안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조 이상의 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면 지방정부 운영 자체가 불가능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아마 금년에 여러 가지로 감세 정책들이 되기 때문에 아마 이 재정 운영이 그렇게 쉽지 않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리커창 총리도 이 금년에는 따수의 만춘, 그러니까 막 돈이 여기저기 홍수처럼 물밀듯이 그렇게 가도록은 안될 것이다. 꼭 필요한 데에만 필요한 액수만큼 가도록 그렇게 컨트롤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자국 기업뿐만 아니라 해외 모든 기업이 궁금해하는 중국 정부의 자국 기업에 대한 금년도 지원책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행정 간소화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종 인허가 업무들을 통합해서 한번 정도 그 인허가를 받으면 되도록 그렇게 그 혁신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정 경쟁 감독을 강화해서 작은 민영 기업이 큰 국영 기업하고도 경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고요. 전기료를 10% 인하해서 제조 원가 절감을 도모할 수 있게 해주고, 도로, 철도, 항만 등 물류 요금도 인하해서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부 그 혁신 기업에게 제공하고 있는 감가상각 조기상각 혜택을 전 제조업으로 확대하겠다고 하고요. 그리고 인터넷 통신 등의 가격을 중소기업에 대해서 인터넷 가격 15% 인하하고, 이동통신 요금도 20% 인하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일 크죠. 부가세 현행 16%에서 13%로 인하를 하고요. 일부 업종은 부가세가 10%였는데 9%로 1% 인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개인소득세도 감세를 해서 소비 촉진을 하겠다 하고, 이렇게 해서 혜택을 받는 사람이 8천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 감세 혜택은 2조 위안에 달한다고 합니다. 엄청난 규모죠. 그리고 중국 정부의 금년도 인프라 건설 투자 프로젝트를 간략히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철도에 역시 8천억 위안이나 되는 대규모 자본이 투하됩니다. 그리고 도로, 그리고 이제 그 수운, 해운이 아니고요. 수운에 1조 8천억 위안, 그리고 이제 수리 건설, 사천 티벳간 그 철도 건설, 그리고 여러 도시의 교통 물류, 방제, 그리고 항공 기초 시설, 공항 같은 거죠. 이런 데 대규모 자본이 이제 투하되고요. 중앙정부가 5,776억,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400억 위안 정도를 더 투자를 합니다. 하지만 여태까지 그 중국 정부가 인프라에 투자해 오던 그 경향을 생각했을 때에는 그렇게 많이 늘어난 액수는 아니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중국 정부의 정책은 분과별로, 분야별로 회의가 진행이 되면서 속속 새로운 뉴스가 나올 것입니다. 새로운 참신한 뉴스가 나오는 대로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